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태양광 발전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사업의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그동안 무성했었죠.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조금 지급 자료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친여권 인사가 주도하는 세 개 사업체가 태양광 사업의 절반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세대마다 미니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이던 허윤혜 씨가 이사장인 녹색드림 협동조합에서 지난해 3월 설치했습니다.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5년 25개에 그쳤던 태양광 패널 설치 실적이 지난해 4,399개로 2년 만에 17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지급받은 보조금도 2015년 1,100만 원에서 지난해 19억 3,20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허 이사장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항변하며 홍보가 된 덕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사업자인 해드림 협동조합 이사장도 한결의 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로 친여 성향 인사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여기가 해드림 협동조합 본사 사무실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지만 본사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한 박승옥 씨가 지난해까지 이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 17곳 중에서 이들 3개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받은 보조금은 전체 248억 원 중 124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